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많이 몰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지난주 지금 삼성전자 거의 이제 7만 원에 좀 접근하는 좀 그런 아웃퍼폼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좀 선봉장에 서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최근에 뭐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AI 쪽에서 어떤 그 해법을 찾으려는 좀 노력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의미 있는 좀 그러한 좀 발표들이 있었죠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감산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외국인이 올해 지금 삼성전자만 한 9조 2천억 정도로 좀 매수를 했는데, 지난달 이제 7일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감산 정책을 좀 얘기를 했고요. 감산 이후에 거의 한 달 정도 동안 지금 이제 매수세가,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거의 4조가 넘었기 때문에 감산 발표 이후에 지금 매수했던 지금 매수량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 매수량의 거의 45% 이상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큰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감산과는 좀 별개로 삼성전자나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여러 가지 메모리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DDR5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DDR4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DDR5 관련된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이 인텔의 지금 이제 CPU죠. DDR5를 좀 지원하는 CPU 같은 경우가 지금 램프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, 특히 이제 인텔 CEO가 지난주 주말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 과정에서 DDR5 관련된 쪽에서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논의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DDR5 같은 경우는 DDR4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쪽 관련된 좀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DDR5 같은 경우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내년 정도만 되면 전체 시장에서 거의 27% 정도까지 좀 올라갈 정도로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감산도 DDR4 쪽에 라인이 좀 집중된다. 그리고 DDR5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좀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매수세라든지 이런 업황에 대한 반등 같은 경우는 뭐 늦어도 제가 볼 땐 내년 상반기를 좀 보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반도체 섹터의 강세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, 윤여민 팀장님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? 네, 지금 이제 HPSP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신생 종목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, 실적 자체가 좀 상당히 서프라이즈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제가 볼 전공정 장비를 좀 제공하는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5% 이상 증가하면서 약 한 35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, 사실 업황 관련된 부분에서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서프라이즈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일단 동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이러한 좀 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까지도 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상장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, 이런 오버행 이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차치하더라도 주가 상태는 상당히 좀 많이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가 좀 주도 업종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만,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자체는 30%대 지금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은 여전히 좀 유망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매매원들을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27,500원,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,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HPSP 27,500원대까지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